신랑도 왕년먼 따자하오 워스 지창씨 신하닷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환영하고요. 며칠 전에 그 네. 쾌라 대변령 촬영을 하셨는데 네네. 이거 처음으로 중국 예능 나오는 거죠? 네, 네. 처음이에요. 소감은 사실 예능에 익숙치도 않고 거의 다 중국 예능은 처음이라 사실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또 중국 와서 이렇게 녹화장에서 녹화를 해보고 하니까 사실 너무 재밌게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 MC분들도 너무나도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게스트분들도 너무 재밌게 같이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C 불티는 파티도 참여하셨는데요. 네, 재밌었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생일 파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자리 하는데 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중국 친구를 사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본인도 낯가림이 좀 심하지 않아요? 네, 심해요. 빨리 친해질 수 없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다가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한국에서 예능을 나오는 기회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라면, 네. 어떤 예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몸 쓰고 막 움직이고 뛰고 이러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런닝맨도 출연했잖아요. 네네. 그게 괜찮네요. 바이올리티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런닝맨도 그때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거는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상하이 행사 왔을 때 팬분들이 너무 와주셔가지고 취소가 됐는데요. 네. 중국에서 이런 큰 인기를 얻는 게 실감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행사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해에 처음으로 갔었던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좀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사실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안전상의 문제로 그러니까 행사가 취소됐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아쉬웠었고, 근데 또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와서 또 다른 팬들이나 다른 이렇게 중국 분들도 만나고 이래서 너무 기쁘고요. 반가운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도 집에 나가면은 입으로 분장하거나 뭐 마스크를 쓰는 거 좀 해요? 저는 별로 안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되게 편하게 다니고요. 그럼 심야 아니면 밤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아니요, 낮에도 자주 나가고요.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히로라는 드라마 중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네. 그 히로2 찍을 계획이 지금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히로 촬영했을 때 박민영 씨한테 호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나라고 불렀어요? 네, 누나라고 불렀어요. 되게 친해졌죠? 네. 그러겠네. 네. 그럼 지금 다음에 그 차기작을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차기작은 지금 일단은 계속 검토 중이고요. 아. 네, 그리고 좋은. 드라마나 영화는 제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정해지진 아직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검토 중이고, 좋은 작품 있고, 만약에 제가 관심 있는 작품 있으면 또 재밌게 해봐야죠. 지성우 씨 평소 그 대본을 볼 때 그 네. 뽑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모든 거는 거의 제 기준이고요. 내가 읽었을 때 그 작품이 재미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이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는가 한 요 세 가지 정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그 현대적인 드라마를 좋아해요? 아니면 좀 싹을 좀 좋아해요? 둘 다 각각이 갖고 있는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극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몰랐던 그런 픽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 비왕호 촬영했을 때 지금 기억나는 대사 있어요? 그 사극 말투. 기왕호 때요. 기왕호 때, 그러니까 사실 되게 오래돼서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기억나는 대사는 네가 내 어미새였느니라. 뭐 아무튼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예, 그게 좀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 있으면은, 근데 시청력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으면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요. 네, 근데 시청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청률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시청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중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 기준인데, 그러니까 사실 뭔가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시청률에 이렇게 연연하는 것도 사실 웃기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면, 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일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뭐예요? 글쎄요, 그냥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 그리고 이것저것 뭔가 좀 재밌는 거, 네, 이렇게, 그냥, 최근에 되게 핫하는 뭐 자중인격자나 뭐 반려 이런 해보고 싶은 거 그거 두개또다 해보고 싶어요. 예. 네. 다 잘하는 자신 있어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는데, 일단은 자신감보다는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어로 중에 그 서정구 라는 캐릭터 말고 범수라는 캐릭터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크하고 도도하는 서정구 더 좋아요? 아니면 좀 범수랑 좀 비슷한 캐릭터 더 좋아요? 서정우라는 인물은 굉장히 멋있었죠. 예, 그러니까 뒤에서 되게 한 여자만 바라보고 지켜주고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인물이었고, 봉수라는 인물은 되게 어리버리한데 귀여운 매력이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연기할 때는 사실 봉수 역할이 좀더 재밌었던, 연기할 때는. 지금 그 그날들이라는 그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다음에 뮤지컬 계획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있는데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래서 스케줄도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내가 가능하다면,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살짝 그날들을 여기서 작은 파트를 불러주실 수 그날들이요. 있어요? 기억나는 부분?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차우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뭐 이런 노래요.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가수로 앨범을 내는 생각이 없어요? 앨범이요? 앨범, 그러니까 사실 음악을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만의 음악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나 그룹이 있어요? 저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대부분의 중국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그날들이라는 공연을 하면서 이제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너무나도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이적이라는 가수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이적이 저그 이적 씨 노래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걸그룹은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잘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중국 팬들이 많이 올리는 댓글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는 못 보는데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통하는 데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네. 그럼 지금 중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스케줄 나와서. 네. 근데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어요? 하오빵. 빵빵다.
빵빵다. 네, 이거는 되게 잘한다 되게 짱이다 이렇게 이렇게 아, 할 수 있는 빵빵다. 네 맞아요. 빵빵. 헌빵 하빵. 네. 아 되게 축구를 되게 좋아하신다면서요. 네네. 경기를 많이 본 편이에요? 경기도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가끔씩 챙겨 보고요. 그냥 TV만 보는 거예요? 네. 나가서 뭐 경기장 가서? 경기장 가서는 자주 못 봤어요. 자주 못 봤는데 TV나 이제 핸드폰 인터넷으로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보고 그리고 하는 거를 또 좋아해서 자주 하러 다녀요. 아 그럼 친구끼리 자주 하는? 네네. 서울에서요? 네 서울. 네 서울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서울 근처에서도 하고. 좋아하는 축구 스타일 있어요? 좋아하는 축구 스타요? 일단은 축구 잘하는 되게 유명한 해외 스타들은 네. 굉장히 대부분 다 좋아요. 다 좋아하고요. 네. 한국 축구 선수 중에는 차두리 선수 좋아해요. 네. 저는요, 좀 이번에 좀 나중에 중국의 배우분들이랑 네. 협작을 하면은 누구랑 제일 하고 싶어요? 되게 좋은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또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제가 중국 행사를 하면서 홍콩에서 행사를 하면서 장찌린이라는 되게 TV에서 네, 배우분을 뵀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잘 몰랐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는데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나도 좋았고 나중에 진짜 한 번쯤은 또 작품으로 이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상형은 어떤 거예요? 이상형은 일단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도 좀 잘 통하고. 그럼 좀 가정을 잘 보는 편이. 봐요. 나중에 아내가 된 분이 가정을 좀 집중하는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사업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기생 여자 싫어하잖아요. 좀. 근데 또 너무 기가 세도 부담스럽고 그 너무 이렇게 기가 네 없어도 조금 그렇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어렵죠. 그럼 연예인이랑 사귀어도 괜찮아요? 네, 뭐 상관없어요. 그럼 나중에 정말 여자친구 있으면 건강 연애를 할 거예요? 나중에요? 아, 네. 네. 나중에. 네, 좋습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다. 네.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